경기도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특별한 일상을 정운선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는 발달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입구부터 마음에 휴식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시설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 이용인들에게 편안함과 정서적 힐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 재활 프로그램 외부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저희가 현재 당선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치료견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료견의 이름은 레토입니다. 레토가 저희 이용인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이용인들이 정서적으로도 교감을 할수 있고 의사소통도 많이 활발해진 걸볼수 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라는 프로그램 속 주인공은 골든 리트리버 레토입니다. 잘 훈련된 레토는 성품이 아주 온순하답니다. 아침이면 이용인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레토는 이용인들이 나타나면 놀아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이용인들은 레토와 힘자랑도 하며 즐겁게 보냅니다. 훈련을 통해 레토가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게도 됩니다. 레토와 함께 지내며 어떤 점이 좋은지 이용인들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레토가 같이 놀아주고 기분이 완전 좋아요. 레토랑 생활하면서 이제 교감을 많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 애들도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마음도 좋고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외에도 매일 아침 가볍고 신나는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인들의 매일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타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외부 활동으로 이용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선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라 생각되는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